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다른 나라는 밤일 수가 있겠네요. 이른 아침이죠. 마치 새벽 같아요. 님버스하고 산책을 나왔는데 방금 님버스가 큰 수사슴 있죠. 엄청 커요. 그거 한 마리 놓치고 암사슴 한 마리 놓쳤습니다. 사슴이 여기 있었죠. 님버스가 와가지고 쫓아갔는데 따라잡지 못하죠. 사슴 정말 빨라요. 제가 조만간에 사슴을 한 마리 잡을 겁니다. 약속을 드릴게요. 사실은 오늘 사슴을 잡으려고 나왔는데 혹시나 사슴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여기에 사슴이 보이죠. 이른 아침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냥 님버스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왔는데 사슴이 여기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데크 위에서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놓쳤습니다. 조만간에 사슴을 한 마리 잡습니다. 진짜 약속드립니다. 사슴을 잡는 이유가 어저께 우리가 고기를 사러 시장에 갔는데 고기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소고기 대체 고기로 사슴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매일은 먹지 못하죠. 큰 거 한 마리만 잡으면 올 겨울 날 것 같은데 우리 님버스한테도 좋죠. 고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 되네요. 자, 님버스 수색 잘하세요. 사슴이 정말 컸습니다. 영상에 담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이 전화기가 있는 줄로 생각을 못했어요. 사슴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놓친 고기가 크고 놓친 사슴이 큰지 몰라도, 그런데 한 마리는 수사슴인데 뿔도 달려있었죠. 제 생각에 적어도 7 아니면 8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컸어요. 지금까지 본 사슴 중에 제일 큰 사슴 같은데 먼저 앞놈이 도망을 갔죠. 그 다음에 뒤따라 쑥놈이 도망을 갔는데 두 마리 다 저쪽으로 빠졌어요. 서로가 같이 사는 부부인지 몰라도 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님버스가 쫓아가는데 정말 이 속력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님버스가 짧은 다리로 달린다고 달렸는데 이 사슴이 날아가듯이 날아갔습니다. 님버스 괜찮다. 조만간에 잡는다. 아니면 내일 사슴을 잡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만 먹으면 잡죠. 지금까지 마음을 안 먹었는데 이제부터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난 캠핑 때에 제가 이 나무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나무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태웠는데 정말 괜찮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히코리죠. 히코리고 이것도 히코리. 히코리인데 이것은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이 나무가 좋겠네요. 조만간에 다시 세 번째 캠핑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캠핑 가는 날짜에는 아주 추워요. 눈이 올 만큼 얼만큼 춥지는 않아도 아주 춥죠. 그래서 나무를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지아의 아침, 시골 아침, 가을의 아침입니다. 정말 싸늘한 그런 아침이네요. 이른 아침에 뱀은 나타나지 않겠죠? 지금 뱀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철 모르고 시도 때도 모르고 나타나는 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나 곤충은 사람들보다 이 자연, 뭐 기후 같은 거, 온도, 기압 그런 부분에 아주 센스티브한 것 같아요. 이 나무 밑이 어느 정도 젖어 있죠. 그래서 저렇게 굴려놓으면 한 며칠만 말려도 괜찮아요. 말리지 않아도 불타는 데는 문제없죠. 왜냐하면 벌써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죠.
님버스 놀래라 놀래라. 어디서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무가 꽤 많아요. 저번에 나무 장작을 패다가 말았는데 캠핑이 시작되고부터 이 나무가 캠파이어 하는 데는 더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는 시골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이 시골 생활은 정말 종합적인 운동, 종합적인 일, 이 종합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시골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죠. 1년에 사냥을 한두 번 정도 하는데 큰 욕심은 없어요. 올해는 사슴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정도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면 족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슴 고기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지금 대체 고기로서 이 고기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슴을 한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슴한테는 미안하고 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살상을 즐기지는 않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여러가지 고기들, 생선들, 희생이 따른 예,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입시다. 조만간에 예, 사슴 잡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냥을 할 때에 사냥하는 동시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슴을 잡고 난 다음에 영상이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제 채널은 전문 사냥 채널이 아니죠.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그냥 시골 생활입니다. 시골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도심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틀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도 문화가 틀려도 먹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라면 좋아하잖아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아니면 캐나다에 살든지 한국 사람은 밥을 먹죠. 저는 빵을 좋아하죠. 빵을 좋아하는데 예,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안 먹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먹지 않는 분도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슴고기를 먹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사슴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님버스가 저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님버스! 하멜! 님버스가 사슴이 간 그 길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님버스 됐죠? 오케이. 굿보이라이. 아이고 님버스가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죽자 사자 그냥 달려갔는데 못 잡을 것 알죠? 그래도 신용은 정말 잘했습니다. 굿보이. 굿보이. 내가 조만간에 잡을 기다. 님버스 앞에 대령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굿보이. 굿보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님버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사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예,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다 틀리죠. 입맛도 다 틀립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 틀리고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도 다 틀리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생선을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육고기를 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안 먹는 분도 있고 채식가도 있고 그리고 채소도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죠. 그래서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님버스가 사슴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님버스한테는 앞다리든지 뒷다리든지 예, 아주 잘 먹어요. 사슴고기는 어느 부위든지 그 절기죠. 절기, 사슴 절기. 아, 제가 좋아하는 것은 테리야키 절기인데 정말 괜찮아요. 소고기만큼 그 이상의 맛을 냅니다. 여기도 나무가 많죠. 잘란 지가 꽤 되는데 장작을 패는 기계를 하나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살려고 했는데 땡스기빙 전후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내려갈지 아니면 세일을 할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무를 자르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많은 나무를 자르는 것은 아무래도 기계가 필요하죠. 기계를 안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나무들 정말 괜찮아요. 이 나무는 메이플이죠. 메이플하고 그 다음에 옥이 있습니다. 옥. 저것도 옥이죠. 저게 넘어간 지가 지금 벌써 1년 반이 되었죠. 이 나무는 제가 지금 현재 다리로 사용하는데 이걸 자르게 되면 저기서 판도에서 가지고 오기가 힘들죠. 여기 밑에 벌써 버섯이 나네요. 이게 아주 큽니다. 이 나무 때문에 잔디가 죽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놓습니다. 잔디가 없는 거. 여기가 하나의 소각장이죠. 이쪽으로 옮깁니다. 님버스 잘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에는 뱀이 없으니까 search around. 님버스, 여기 있는 나무들 다 어디로 갔지? 여기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있었잖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자리를 잡은 데는 밑에 풀이 나잖아요. 원래 풀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죠. 그래서 저런 나무를 자를 때는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굴러줘야 합니다. 자리를 좀 옮겨줘야만이 풀이 죽지 않는데 그동안 제가 게을러가지고 옮겨주지 못했네요. 그런데 내년 되면 다시 이 풀이 잔디가 퍼질 겁니다. 이 많은 나무가 어디로 갔냐면 30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운동을 했죠. 발로 굴려가지고 저기로 갔습니다. 여기 키 큰 나무는 여기서 지금 키 자랑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톱으로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쓸 겁니다. 여기 정말 많은 나무가 있죠. 이것만 해도 올겨울 나고도 남습니다. 가벼운 거 빼고 무거운 거는 발로 굴려가지고 한 30분 걸렸어요. 지금 제 얼굴에 땀이 엄청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운동을 했네요. 그래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옮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사지 않고 그 홈디포에 가시면 그 렌터 디파트먼트 있거든요. 장비를 빌려주는 대여해주는 그런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무를 자르는 기계 엔진으로 가동되는 그 우드 스플리를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불 정도면 하루 정도. 사실은 이 나무를 자르는 데는 한 2시간이면 다 잘라요. 그래서 한 4 hour, 4시간을 빌리든지 아니면 하루를 빌리든지 해가지고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 장비를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게 한 1,500불 정도 하거든요. 1,500불에서 2,500불 정도인데 살 필요 없이 하루만 렌트 해가지고 이 나무를 예 패대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님버스, What do you think? 응? 님버스. 아무 생각이 없다 합니다. 니 일은 니가 알아서 해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